여러분, 제가 영국 도착하고 나서 이거 데이트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코수신 거 결과 여기 넣으면 되거든요.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합시다. 짜잔, 여러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에 오는 곳이라 옛날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짜잔, 트라팔거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내셔널 갤러리고요. 앞이 되게 유명한 광장인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길래 한번 구경해봤어요. 오늘은 그냥 브리티시 뮤지엄 가는 날이기 때문에 밥 먹고 브리티시 뮤지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마치가 여기도 있네요. 근데 확실히 프랑스보다 비싸요. 프랑스는 6.5유로였나? 그랬는데 여기는 6.9 파운드니까 훨씬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쵸? 여러분, 짜잔! 여기가 바로 대형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걸 정말 어떻게 다 훔쳐온 거야.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예전에 그리스에 가봤을 때 아크로폴리스 기둥, 아크로폴리스 옆에 있는 기둥이 있었는데 여기에 진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사실 보러 왔는데 찾아봐야겠어요, 어디 있는지. 맞아요, 여러분, 제가 본 곳이 여기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방이 실제 파르테논의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벽들도 다 원래 파르테논 신전에 있던 그 위치로 해놓은 거고요. 진짜 크거든요. 실제로도 그때 갔었을 때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오니까 더 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진짜 크죠? 이거는 이렇게 천장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 부분에 있었던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붕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앞면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저 뒤를 보니까 뒤에도 디테일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앞면만큼 되게 디테일을 잘 살려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테네 가서 그 높은 곳에서 직접 보는 게 더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크기를 똑같이 재현해 놓은 게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여기 한국실에 왔습니다. 한국실부터는 이게 원래 대리석이었잖아요. 나무바닥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팝북? 이거 그 파리에서 산 거랑 똑같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사려고 해요. 어때요? 괜찮죠? 뭔가 Great Britain 해볼까요? 저는 이제 구경을 다 해가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팝업북을 했을까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나중에 한번 검색을 제대로 하고 나서 와야겠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이제 구경을 다 했고 이제 런던아이랑 북벤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전에 왔을 때는 빅벤 완전 저기까지 다 가려있었고 좀 시계만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공사를 어느 정도 해서 반은 보이고 또 안 보이네. 그래도 반 보이는 게 어딥니까, 그쵸? 아, 역시 여긴 이쁘긴 이쁘네. 빅벤이고요. 그 앞에는 바로 런던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짜잔, 런던 아이. 여러분, 지금 해 지고 있는데, 하늘색 진짜 좀 보라색이고, 실제로 보면 약간 핑크색? 화면은 보라색 정도 나오는데, 핑크색입니다. 이쁘죠? 여러분, 여기 약간 인상인 내 꽃 같은 기기가 있거든요? 완전 똑같은 아는데, 여기 와서 오늘 런던 혼자서 여행한 기념으로 한 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4유로 물품이에요.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진짜 빠르게 갔기 때문에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포즈를 취해야 합니다. 저도 옷을 벗고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데 무려 4분이나 기다려고 하네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흑백으로 되게 길게 나오는 건데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긴 할까요? 별로 안 나오는데? 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나왔는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다 날아가 버렸네? 왜 이래? 그래도 일단 좋은 소베니어가 됐겠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카나비 스트리트입니다. 중년스럽게 반짝반짝거리는 무지개가 참 많죠? 여러분, 거의 아이쇼핑 왔는데도 벌써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그 오세요라는 그 식료품점이 있어요. 거기서 라면이랑 이런 식재료 좀 사고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장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뭐 무슨 줄이 저렇게 있나 했더니 이제 한국 음식점이라는 곳인데 핫도그랑 뭐 이런 거 사나 봐요.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 오, 자랑스럽다. 장을 다 보고 부러질 것 같아요. 진리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마라샹궈 맛집이라고 해요. 빨리 마라샹궈를 먹으려고 했는데 줄이 되게 길어요. 검은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칭따오 한 잔 시켰습니다. 휴, 빨리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여러분, 마라샹궈 나왔고요. 밥도 같이 시켜서 먹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밥 다 먹었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